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삶에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여행을 떠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치유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자연도 순수해서 더 아름다운 땅 태국. 그래서일까요? 태국은 실제로 많은 여행자들이 여러 번 다녀가는 나라로 꼽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이 벨라이, 괜찮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태국 사람들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겠죠. 자연과 순응하며 자연과 순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착한 마음씨.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순수한 땅,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여유로운 사람들, 무엇보다 미소가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은 이곳, 이곳 여성을 만나러 태국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Let's go! 이 여자 말고 방콕은 전 세계 관광 순위에서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는 태국의 수도야. 한 해에 천만 명? 방문한다는 전주 한옥마을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한 해에 3천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하니 그들이 뿌리는 돈도 어마어마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관광지답게 현대적인 시설로 수준 높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동시에 태국이 가진 고유한 문화도 엿볼 수 있도록 개발과 보존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곳이기도 하지. 기후는 전형적인 열대 몬순 기후에 속하여 1년 중 가장 더운 4월의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고 가장 추운 달과 연교차가 4.4도에 불과하여 1년 내내 고온이 계속되기에 더위에 약한 사람은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하지. 또한 방콕 시내에서 어디를 이동하든지 간에 심각한 교통체증과 마주하게 되는데 보고 있자면 암 걸릴 지경이므로 웬만하면 대중교통인 BTS를 이용하길 바래. 태국 자체로 봤을 때 동남아 국가 중 가장 탄탄한 경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수도인 방콕은 특히나 태국 평균 소득보다 높아서 가구당 45,000바트, 한화 1,600만원 수준이며 평균적인 물가 수준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수도권 수준의 생활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어. 따라서 태국을 막연히 똥송한 동남아 국가로 생각하고 물가도 싸니 밥문화도 싸겠지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실제로 가서 멘붕 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고 찾아오길 바래. 태국의 밥문화를 탐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평균 수준은 되겠거니 기대하고 갔다가 예상치 못한 혹성 탈출 어택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는 저렴한 곳만 찾으려 하는 주머니 사정을 탓할 수밖에 없을 거야. 방콕의 아고고에서 일하는 여성들 절반 이상은 태국의 북동부에 위치한 이산 지역 출신으로 이산이란 곳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태국에서도 못살고 배우지 못한 깡촌지역이라 할 수 있어. 태국은 한국 못지않게 지역감정이 높은 나라인 관계로 이산 출신들을 대하는 태국인들의 보편적인 성향을 살펴보면 이산 출신은 가난하고 못배웠다, 대부분 까무잡잡하고 못생겼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깊게 깔려있지. 하지만 외모의 기준은 상대적이라서 그런지 모돈타니 공항에서 방콕으로 향할 때 까무잡잡한 이산 여인과 배 나오고 나이 지긋한
서양남 커플들이 기내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었지. 태국은 지리상으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기에 사람들 생김새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와 하는 북방계 미인들은 대부분 치앙마이 출신이라 생각해도 무방할 거야. 과거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가 게릴라전에서 패하면서 패잔병들이 대거 남쪽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 당시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치앙마이라고 하며 태국 내에서도 수준급의 미녀들이 배출되는 곳이기도 하지. 그녀들은 사실 한국 여성과 외모상으로 큰 차이가 없기에 피부색에 대한 이질감이 있다면 치앙마이 출신을 만나는 게 좋지. 특히나 태국계와 중국계의 혼혈이 많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미인을 만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하얀 피부는 태국 여성들에게 있어 미인의 절대 조건이야. 그 하얀 피부의 대명사는 바로 이 치앙마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했을 때 비록 이곳 출신이 아니라도 치앙마이 출신이냐 물어보면 매우 좋아할 거야. 동남아 경제패권을 화교가 장악한 것에서 비춰봤을 때 치앙마이 여성들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많아. 따라서 보수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으며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경우가 적은 편이지. 감사합니다. 구독, 공유,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